1월에서 6월까지가 상반이니까 22년도 상반기 운세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주는 말이니까 그래서 참고로 해야 돼. 안녕하세요. 반가. 유튜브 여러분. 토끼뜨들에 대해서 상반기 운세를 조금 말씀드릴까 해요. 올해 좀 망신살이 있어. 구슬이 따르려는 수고 주목을 받았다. 나쁜 건 아니야. 주목을 받아요. 누군가한테 주목은 받는데 그거는 자기 말 때문에. 그런데 말을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 상대방들한테. 아주 싸움박질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구슬이 오르고 서로가 등을 돌리고 남이 되고 왼수지간에 형제지간이든 시집식구든 지인이든 간에 좀 등을 돌리는 수에 껴있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도 그게 크게 이슈화가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조심 말조심을 해라. 내가 설상가상 내가 오라도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아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양보할 수 있게끔 넘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크게 뭐 망신살이 있겠나? 구설수가 있겠나? 남녀 문제에 있어서는 불륜수가 많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불륜도 아닌데도 차 한잔 마셨다고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수야. 이게 곧 망신살이거든. 내 거 외에는 남의 거 하고 밖에서 차 한 잔도 마시지도 마라. 괜한 누명 쓰지 말고. 막말로 말해서 차 한 잔 마신 적밖에 없는데 손잡았다 소리 나올 일 있고 손잡았는데 허벅지 만졌다.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는 수에 껴있어요. 그리고 모든 뭔가를 추진하고 뭔가를 새로운 걸 하고 싶을 때 처음 생각한 대로 해야 돼. 즉 뭐냐면 팔랑귀. 귀를 닫으라는 거야. 남의 말. 내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면 괜찮아.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꼭 만들고 싶은데 야 그거 만들어서 뭐하냐? 이거 해라. 여기에 투자해라. 저기에 투자. 남의 말을 듣지 말라고. 남의 말을 들으면 100% 실패고 금전이 확 나가. 있던 돈도 나가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빚더미 얻는 수야. 금전의 기복이 심해서 그래요. 이거는. 금전의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나 또 주식이나 사업에 뭐 하는 것들이 널뜨듯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나중에 불면 모래알이 되지. 아무것도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만 작게 무리수 들이지 말고 내 능력과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은 괜찮아. 일은 많아요. 그리고 건강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아. 건강,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남의 말 들어갖고, 스트레스 봐서, 금전 벌 걸 못 벌고, 빚더미 얻는 수고. 또, 손실수가 있다니까, 거기에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몸 좀 누울 수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저기, 결혼한 분들은, 무슨 운이 들었냐면, 부부 간에, 예를 들어서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삼신운이 들어서 출산운이 있어요. 자손을 얻는 운. 그런 건 좋잖아. 그리고 이혼수도 결혼한 사람들은 들긴 들었지만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면 돼. 내 색깔만 너무 내세우지 않는 그 양보를 한다면은 잘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불륜관계가 온다고 해서 다 불륜관계가 오갔어? 근데 틀림없이 불륜관계는 들어서는 수니까 각별히 유념을 잘해야 돼. 이 불륜관계는 내 거 말고 남의 거잖아. 그런 거 유념해서 잘 넘어가야 되고 1999년생 24살 사회 초년생이죠? 취업이 좋아요. 근데 주로 면접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시험 운은 별로야. 문장의 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다든가 막 턱걸이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인데 면접수로는 참 좋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주로 면접수로 움직이는 데는 많이 가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면접을 볼 적에 내 인상이 좀 너무나 센 것 같아 느끼신 분들은 안경을 좀 끼고 면접을 본다면 아마도 합격률이 크겠죠. 87년생 36 망신살에 도화살이 꼈는데
투자운이 없어. 남의 말에 휘달리지 마라. 투자운이 없으므로 남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되지. 남의 말에 휘달렸다가는 내가 해보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놓치는 수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고 정 투자할 게 없으면 금 사세요. 금. 금이 맞아. 36. 금으로 투자를 하세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34만원, 35, 36만원 올릴 테니까. 웬만하면 금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75년생 48살. 주식은 최악이야, 최악. 직장수에서도 하던 일을 손을 놓고 있던 자리에 나오는 수에 껴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만둘 수, 명퇴 같은 거 있잖아. 근데, 다른 직장원이 보이면 명퇴를 하든 옮겨라 하겠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버텨야 돼. 왜 그러냐? 하반기에는 좋은 수가 보이거든. 그래서 이 상반기에는 버틸 만큼 버텨라.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은 없으니까 뭐 직장 명퇴한다. 나 이제 그만두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뛰어들었다가는 있는 돈까지도 까먹고 빚더미 얹으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고 63세, 60세 주식이나 부동산에는 손해를 봐.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안 했으면 좋겠고 주변 인물들이 나하고 왕래했던 분들 그분들이 능력이 그분들한테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새로운 인물을 만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주변 인물한테 기대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손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잘 듣고 너무 사공이 많아. 주변에 이래라따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돼? 배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강으로 가죠. 그러니까 남의 말 듣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말 듣지 마시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면 괜찮고 51년생 72세 아유 노년 생활하긴 아주 좋으시네요. 가족도 화합이 되고 자식이 결혼운도 있고 또 반가운 소리 또 자손이 아이를 낳아서 손주를 아주 보는 수도 껴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좋은 반면에 본인한테 지금 치고 드는 건강이나 또는 부부간에 불합화음이 많아. 아니 요즘에는 나이 들어서 백년해로 뭐 검은 머리가 팥벌이가 되도록 산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 황혼이혼 있잖아. 내 짝을 놓치지 마세요. 조금 내려놓고 사세요. 옛날에 성품 죽이고 내려놓고 내 상대방 입장에 서서 내 부인 내 남편의 입장에 서서 조금 배려하고 협력하고 끌어안고 살면 참 좋겠어요. 더 나이 먹었으면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외롭고 고독해. 이번에 2002년도에 이 토끼띠 여러분들 내가 말씀 다 드렸으니까 이걸 참고사항을 잘 하셔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글을 성의껏 올려드릴 테니까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세월 되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봬요.